오늘 어떤 일정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간밤에도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오늘도 역시나 여러 가지 경제 일정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살펴보시죠. 네, 미국은 오늘 옵션 만기일이고요. 더불어서 오늘도 역시나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모건 스탠리가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특히나 이번 은행 쪽에 계속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스펙 상장을 통한 수수료가 수입이 최다가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면서입니다. 하지만 이 최다 이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은 간밤 증시에서는 은행 업종들이 크게 빠졌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은행 업종들 하락했다는 점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어서 다음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중국의 1분기 GDP가 발표가 됩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최상단으로는 22%까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은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0% 이상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최근 수출이 30% 넘게 상승했기 때문에 강력한 수출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의 3월 소매 판매도 이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가 오늘 여러 발표가 되는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에는 인민은행에서 유동성 관리를 본격화할 수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GM 공장의 설립 계획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LG와 GM은 합작을 해서 미국 테네시에 제2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고성능 전기차를 100만 대 생산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오늘 이 발표되는 세부 내용 함께 좀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의 배당금 지급 날입니다. 2015년에 삼성전자가 전년보다 40% 넘는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환율 시장이 크게 출렁였습니다. 환율이 5원 넘게 올랐는데 오늘도 역시나 환율 시장이 크게 좀 출렁일 수 있다는 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